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쟁 마지막 주제입니다. 냉전의 시대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냉전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냉전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1991년까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양측 동맹국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 긴장, 경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시기를 가리키는 이 시기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소련,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의 자유진영,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진영의 대립관계를 전제로 사용한 개념이자 용어이죠. 하지만 좀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전 세계적인 패권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패권 국가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부터 시작을 해서 또 동양에는 진한 제국부터 시작해서 항상 패권 국가가 있어 왔죠. 하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패권 국가는 이제 서양사 학자들은 흔히 영국 제국부터였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 패권국가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해 생겨나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패권국가가 되죠.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제국의 역할을 할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고,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지킬 만한 패권 국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전체주의 국가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이 한마디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의 패권을 견고히 하게 됩니다. 어떻게 패권을 견고히 하게 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뭐 이런저런 해도 가장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정말 전 세계적인 군사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 패권입니다. 미국은 1944년 제2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전 세계 70여 개 국을 대표를 소환하여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금 1온스를 이제 35달러로 가격을 고정하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화폐를 모두 US 달러와의 환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시킨 것이죠. 결국 달러가 금융 거래의 기준 화폐가 됩니다. 이런 체제의 전제 조건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물자가 오가야 됩니다. 해상 무역로가 보호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물자가 결국 팔릴 만한 거대한 시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미국이 제공합니다. 강력한 미국의 해군력과 그리고 미국이란 시장을 개방한 것이죠. 그리고 참여국들이 근데 겁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시장을 열락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아직 경제가 튼튼하지 않은데.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미 경제 미발달국이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 미국은 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출범을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전쟁 직후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전후 개발을 돕는 기구로서 세계은행을 만들고요. 또 이제 세계 경제질서를 흔드는 나라들을 도와주되 그들을 또 혼내기도 하고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그 기구입니다. 이두 가지로 세계 경제질서를 이렇게 통제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은 이 시기에 사실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석유가 너무나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석유 운송을 위한 전략 거점을 확보하고 여기에 해군 기지를 설치합니다. 사실 이것이 미국이 1차 대전 직후에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잖아요. 그것과 달리 2차 대전 이후에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이슈에 개입하고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어떤 안전 보장을 제공해주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국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도전하는 국가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소련입니다. 소련이 한때는 미국에 준하는 패권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럼 소련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미국에 준하는 패권을 보유했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트랜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세기 초반에요. 영국의 할퍼드 맥킨더라는 학자가 핫트렌드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 유라시아 지역 있잖아요. 유라시아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지역의 세계 인구와 세계 물자의 5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한게 1904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 발표한 서적에서는 이제 이 핫트렌드의 지리적 범위를 흑해 및 발트해를 포함한 동유럽까지 확장합니다. 동유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동유럽이 핫트렌드의 게이트웨이고, 동유럽을 차지하면 핫트렌드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월드 아일랜드, 세계 섬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1944년부터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동안 소련은 핫트렌드인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인 동유럽을 차지해서 20세기 초에 영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그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레이트 게임이라 하는데 20세기 초에 실패했던 그레이트 게임을 다시 한번 시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에 상당히 소련이 이익을 봤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련이 망하기 직전까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자국 내 석유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만든 석유 운송 네트워크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고, 또 이제 오일 쇼크 이후 한동안 되게 원유 가격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소련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핫트렌드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봉쇄 정책이었습니다.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봉쇄 정책을 입안한 사람 중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림랜드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핫트렌드 옆에 그 주변 지역이 림랜드인데, 유라시아를 차지한 국가가 림랜드까지 나오는 것은 어떤 수를 써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봉쇄 정책을 취하게 되고, 이것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이제 석유를 또한 많이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금융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즉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이 제도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걸 닉슨 선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미국 달러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만큼의 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 8월에 닉슨이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고, 사실상 브�레튼 우드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1974년에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군사 경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많은 내용이 이 협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원유 거래 시 오직 미국 달러로만 구입을 하고 가격 책정도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외에 다른 오페크 가입국들도 비슷한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죠. 이제 어떤 나라도 석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국 화폐를 달러로 먼저 교환하고 그 후에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은근히 소련에게 타격을 줍니다. 페트로 달러 시대에 오일 가격이 달러로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의 의중과 상관없이 미국이 환율을 변동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소련에 타격을 줍니다. 1983년 뉴욕 상업 거래소에 유가가 선물로서 상장이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대규모 정유사들이 그들의 수요에 따라 국제 유가를 결정했는데, 유가 선물에 1,000배럴의 원유 선물 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데 5%의 증거금만 제공하면 누구나 투기적인 유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대규모 정유 회사가 아니라 이 석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이 판에 조금 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 미국의 파트너 사우디가 대규모 증산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게 1985년입니다. 메이저 정유사들도 레이건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서 1980년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원유 생산량이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고 유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련 경제에 결정타가 찾아오죠. 소련이 꼭 미국 제재 때문에 붕괴했던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공산당이 매우 보수화되어 있었고, 국가 관료제가 복잡해지면서 정책 엘리트들이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교육 기회의 확대로 노동자, 농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반면, 이제 국가에서 제공할 채워줄 수 있는 그 욕구의 수준이 이미 그걸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궁핍을 몰랐던 젊은 세대는 생필품 충족 정도로 그들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서방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레이건 행정부는 이제 소련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군사를 증강하고 그리고 더불어 석유를 증산하고 유가를 떨어뜨렸던 것이죠. 내부의 모순 속에서 석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련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찾아온 상황 속에서 미국과 아주 정말 힘든 군비 경쟁 속에서 소련 경제는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이제 소련의 청산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자, 냉전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냉전이라는 것을 미국과 자유진영, 소련과 공산진영 간의 체제 대결로만 본다면 냉전은 끝났죠. 그러나 2차 대전 후 미국의 패권 성립과 그 유지 과정으로 냉전을 바라본다면 도전자만 바뀌었지 어쩌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련이라는 경쟁자를 적극적으로 제거했던 것과 달리 미국이 새로운 도전자에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여기선 대표적인 두 가지 의견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과거의 고립주의로 회귀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셰일 오일의 개발입니다.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세계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에서 강력히 주장한 바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한 이유, 그리고 석유 운송료의 해군을 파견한 이유, 자국 시장을 온 전 세계에 개방한 이유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이라는 강력한 적이 사라졌고, 그리고 셰일 혁명 덕에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발견됨으로써 이제 미국이 1917년에 이르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중동에 목매고 여기에 간섭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미련 없이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를 선택해 더 이상 냉전 시기부터 떠맡아온 세계 질서 유지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며, 동맹 체제도 이와 함께 와해되어 미국이 없는 세계에서 각국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할 것으로 피터 자이안은 예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의견으로서는 미국이 새로운 도전자에게 응절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이 확실히 지금 중국을 의식하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이 했던 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에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중국이 페트로 달러 체제에 도전을 하려는 시도를 이미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일대일로라는 것을 지금 아주 야심차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대일로는 이 일대일로 참여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중국이 위안화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인프라 건설이 전적으로 중국 기업이 실행하고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건설이 끝나면 빚을 상환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위안화 사용이 증대되고, 그리고 위안화가 중국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미국이 과연 그대로 둘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미국은 패권을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죠. 미국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흔히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역사학자 투키티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기존 강국 스파르타가 신흥 해상 강국 아테네의 도전에 직면하여 결국은 전쟁에 이르게 된 상황을 설명한 바 있었죠.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갈등,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냉전 과정을 미국의 물론 공산진영, 자유진영의 충돌 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의 세계 패권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염두하시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제국은 오래 갈 수 있는 제국일까?
미국이 제공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석유 네트워크, 기축통화, 개방된 시장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것인가? 아니면 패권국에 의해 강요된 질서인가?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미국은 과연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국제 질서에 손을 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냉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